돈 모아서. 제발 컵은 안 돼요. 우드스탁 같다. 노란 애 같다. 노란 애다. 각설탕. 각설탕이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어린이의 취미생활입니다. 얼마 전 가챠샵에 가서 스누피 뽑기를 해서 왔어요.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. 첫 번째는 우드스탁입니다. 제가 뽑은 스누피는 커피 관련된 스누피 가챠였어요. 스누피하고 우드스탁만 있었는데 귀여운 우드스탁이 각설탕에 올라가 있는 가챠입니다. 자세히 한번 볼까요? 굉장히 실감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. 요 밑에는 이제 상품 정보 같은 게 조그만하게 찍혀 있긴 한데 다른 부분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도색도 좋고 귀여워요. 사이즈는 요 정도? 요 제품이에요. 제가 진짜 갖고 싶어 했던 건데 뽑혔어요. 기분 좋습니다. 아, 여기 튜닝 커피숍이라고 이름이 적혀있어요. 보시면 이렇게 앞치마를 하고 커피 봉지를 들고 있는 스누피 우드스탁이 각설탕에 올라가 있는 피규어, 그 다음에 컵 속에 스누피가 들어가 있는 피규어, 그리고 커피잔을 들고 커피를 마시는 스누피, 귀에 우드스탁이 두 마리나 있는 거. 지금 보니까 이게 득템이었을 것 같아요. 왠지 있었으면 좋겠네요. 두 번째, 두 번째는 개봉하기도 전에 뭔지 알겠네요. 아, 이럴수가. 아, 또 우드스탁이 나왔습니다. 이런. 하지만 우드스탁은 여러 마리가 같이 있어도 예쁜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렇게. 왠지 혼자만 있으면 우드스탁인데 둘이 같이 있어도 귀여운 것 같아요. 다행히 이 친구도 퀄리티가 좋은 게 뽑힌 것 같아요. 귀여워요. 계속 귀엽고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챠입니다. 이 가챠는 껍데기가 투명해서 대충 뭔지 보여요. 이거는 제가 갖고 싶었던 가챠인 것 같아요. 짠! 이제 그 앞치마를 한 스누피예요. 도색이 미스가 있어요. 이물질 같은 게 묻어있네요. 아쉽지만 얘는 나중에 좀 색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보시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. 여기 앞에 글자 보이시나요? 커피라고?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디테일이 좋아서 초록색 앞치마. 스타벅스를 따라 했나요? 너무 귀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여기만 빼고. 그래도 3,000원? 3,000원 가챠치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잘 빠진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쿠키에 올라가 있는 우드스탁을 뽑았으면 좋겠네요. 짜잔. 너무 귀엽죠? 또 예쁜 스누피 카푸카라가 나왔다고 해서 직접 뽑으러 다녀왔습니다. 저는 얘를 갖고 싶었는데요. 다행히 한 방에 이 친구가 나온 것 같아요. 얘는 한 번에 5,000원입니다. 5,000원!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. 뜯으실 때 조심하세요. 이번 비닐에 쌓여있네요. 귀엽다.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열어주면 이렇게
메뉴 설명서가 나오고요.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그리고 선글라스 끼네, 비행 선글라스 끼네. 그래서 이렇게 조립하는 게 나와 있어요. 이렇게 비닐에 포장되었어요. 그럼 이거 뜯어볼게요. 확실히 5,000원짜리여서 뭐가 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얘가 스누피 코. 코를 먼저 이렇게 꽂아주세요. 코를 여기 좀 있다. 아, 됐다. 이렇게. 스누피 코를 꽂아주고 여기 오, 여기 오드스탑이 붙어있어요. 몸통이에요. 아, 얘는 이렇게 뜯어줘야 돼요. 발을 이렇게 조립을 해주세요. 이렇게 앉아있어요. 발. 그리고 팔도 붙어있으니까 뜯어주고요. 쓰담쓰담 해주고 있어요. 아,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몸통이 조립이 다 됐으면 머리의 뒷부분, 목부분을 이렇게 꽂아주세요. 그 다음 귀를 조립할 건데요. 귀는 보시면 귀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표시되어 있어요. 자, 방향은 이렇게 두시고 오른쪽 귀를 오른쪽에 이렇게 쏙 꼽아주시고요. 왼쪽 귀를 이제 왼쪽에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귀를 꼭 누르지 마세요. 이렇게 조립을 하면 스누피가 완성됐습니다. 아, 귀엽다. 이렇게 앉아있는 거. 깔끔해요. 뭐 이물질이 있거나 도색이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. 이 오드스탑도 귀엽게 이렇게 있어요. 오늘의 가차는 소금. 3,000원 주고 뽑은 가차 스누피 티나 커피숍. 오드스탑 두 마리와 스누피가 제 손에 들어왔네요. 이 친구들도 어떻게 DP를 할지 깊이 고민해봐야겠어요. 다음 주에 또 만나요.